Marina, moet hij zo agressief doen? Doe nog iets, Jan! Camille Borgman.이른 아침 사냥 준비를 단단히 마친 사냥꾼들이 성당으로 속속 모여들죠. 악귀를 처단하기 위한 기도를 마친 신부도 비장한 표정으로 이들과 함께 숲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찾는 건 땅속에 숨어 지내던 바로 이 남성이죠. 서둘러 짐을 챙겨 도망쳐 나온 남성은 근처에 나란히 숨어 있는 일당들을 차례대로 깨우고 "Waarom neem jij niet op? Maar dat je wegkomt. Zo snel mogelijk." 간신히 숲을 빠져나와 어느덧 한적한 주택가에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한 집을 찾아가 어이없는 부탁을 하죠. "Ik wilde vragen of ik hier misschien een bad kan nemen. Ik ben al vies." 하지만 누구도 노숙자 차림의 초라한 행색에 낯선 자를 들여줄 리 없습니다. 이윽고 또 다른 부유한 집을 찾아가 이번엔 집주인의 아내를 알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죠. "Maria, geef toe. Mijn vrouw heet Marina." "Marina, Maria." 그럼에도 끈질기게 샤워를 요구하던 남성은 결국 집주인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납니다. "Wie zit niet op te naaien? Ken je hem of niet?" "Nee, ik ken hem niet." 남편 리차드의 폭력성에 충격을 받은 아내 마리나는 죄책감 때문인지 얼마 후 주방 창고에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하곤 남편 몰래 씻게 해주죠. "He's a man from the street, a tramp. I'm going to let him have a shower. Give him something to eat." 남성은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편안하게 씻고 배를 채우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튿날에도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Ik zou het op prijs stellen als je weggaat. Ik kan je lift geven. Moet ik je ergens afzetten?" "Een bordje soep, één overnachting in het leed is afgekocht." 게다가 뻔뻔함을 넘어 당당하게 며칠간 더 머물겠다며 어깃장을 놓죠.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마리나에게 조언까지 합니다. "Marina, sluit vrede met je man." "Waarom schrik je daar zo van?" "Ik schrok van je fanatisme." "Het was een klootzak." "누군가와 이상한 연락까지 주고받고 남성의 모든 게 수상했죠." "Waar is mama?" "Mama is beneden." 며칠 후엔 겁도 없이 리차드의 눈을 피해 집안을 들락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웬 커다란 개 두 마리가 집안을 서성거리죠. 아이들의 방에 몰래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주던 남성은 무언가를 아는 듯 보이고 또 늦은 시간에 돌아와 아이들을 방치한 부모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마리나는 그날 밤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남성의 교묘한 수작이었죠. 마리나의 정신을 조작해 남편과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드는가 하면 갑자기 집을 떠나겠다며 불안정한 그녀를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한편 마리나의 부탁으로 더욱더 뻔뻔해진 남성은 정식으로 이 집에 들어앉을 방법을 모색하죠. 그의 타겟은 다름 아닌 만만한 정원사였습니다. 할로? Hey, Camille. 그리고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당들에게 속속 준비물을 알려주고 "Jezus man, wat is er mee aan de hand?" 독침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정원사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그를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Goedemiddag, dokter Kaper. Goedemiddag, ik ben..."
이들은 어이없게도 정원사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까지 살해한 뒤 시신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Heb je al een nieuwe timer? Er komen morgen 5 sollicitanten. Hallo? Hey Camille. 이번엔 땅속에 숨어있던 일당까지 불러들여 노숙자였던 남성 카밀의 정원사 채용을 위해 어이없는 일을 꾸미죠. 아랍계 이민자와 흑인을 투입해 리체드의 편견을 자극합니다. Wat verdomme Marina? Wat is dit? Ben je niet goed? Een neger. Ja. 게다가 진짜 면접을 보러 온 평범한 네, 남성을 네. 폭행하면서까지 네. 이해할 수 없는 집착을 보이죠. Camille Borgman. 멀끔한 차림으로 찾아온 카밀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결국 그를 채용한 리처드는 안채 있는 손님 방까지 친절하게 내어줍니다. 이미 카밀을 알아본 아이들은 덤덤하게 그를 반기죠. 그런데 막내 이졸데가 조금 이상합니다. 카밀은 그렇게 정식으로 부부의 집에 들어와 리차드의 신임까지 얻으며 마리나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말동무가 필요했던 마리나는 계속해서 카밀에게 의존하고 다른 속내가 있는 것처럼 돌아왔지만 그는 뜻밖에도 열심히 일하죠. 얼마 후엔 허락도 없이 다른 일당까지 불러와 앞마당의 작은 연못을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날 밤 또다시 마리나의 꿈을 조작하는 카밀. Haat je me zo erg? Ik haat jou helemaal niet. Ik hou van je. Oh, je zei dat liefde. 꿈속에서 남편에게 받은 고통이 생생했던지 마리나는 눈을 뜨자마자 그를 괴롭히기 일쑤였죠. 그리고는 카밀에게 달려가 안아달라며 애원까지 합니다. Kan je niet aanraken, Marina? Nog niet. 한편 간밤에 리차드의 어깨에도 이상한 문신이 새겨지고 Wie brengt ons dan naar school? Papa.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이 급했던 김에 아이들의 등교를 일당에게 부탁하죠. 하지만 학교가 아닌 웬 구덩이로 아이들을 데려간 두 사람이 아이들의 등 뒤에 무언가를 시술합니다. This is Arthur. 그 시각 보모의 남자친구를 초대한 마리나는 저녁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Geen wijn? Ik zeg toch water? Is er iets gebeurd? 웬일인지 일찌감치 돌아온 리차드의 기분이 언짢아 보이고 I have to pick flowers for madam. Come along in. Take a little rest. 식탁 위에 놓을 꽃을 꺼끌어간 보모도 파스칼과의 대화를 나눈 직후부터 이상해집니다. Weg die flessen. Er wordt vanavond geen alcohol geschonken. Hey, doe jij eens even normaal? 그 순간 마리나는 잠시 당황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죠. Ik ben ontslagen. 그런데 하필이면 보모의 남자친구가 그를 해고한 직장 상사의 아들이었습니다. Hoezo? Wat weet u ervan? Jouw vader is de onbetrouwbare klootzak. 결국 모두가 모인 자리는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리처드 대신 주먹을 휘두른 대가로 카밀 일당은 그의 신뢰를 단단히 얻게 되죠. Shall I come and lie with you? Nee, dat is niet nodig.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리처드는 무언가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Ja, wat is dit? Kom hier aan. Ik ben gemerkt. 파스칼과 잠깐 동안의 대화를 나눴던 보모도 얼마 후엔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가죠. 밤마다 리차드에게 폭행당하는 꿈에 시달리던 마리나는 급기야 카밀에게 달려가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날 저녁 흥분을 가라앉힌 리차드가 돌아오자 카밀은 이들을 위한 연극을 시작하죠. 일당 모두가 참여한 기이한 연극이 끝나고 드디어 작전에 들어가는 카밀과 마리나. Isolde, geef papa maar een kusje. Will you put the children to bed? 독을 탄 와인을 마신 리처드가 쓰러질 때까지
일당은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나 왜 여기서 갈게? 그런데 그때 얼마간 고통스러워하던 리처드가 결국 사망하죠. 그러자 카밀은 아주 당당하게 일당 모두를 집안으로 데려옵니다. 마리나. 남편의 죽음에 안절부절 못하며 키스를 요구하는 마리나에겐 짜증까지 내죠. 엄마, 빨리 좀 카밀. Daarvoor heb ik je net een pil gegeven. 더 이상 상황을 되돌릴 수도 빠져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 마리나. 그녀는 결국 카밀이 주는 와인을 순순히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튿날 서둘러 리처드와 마리나의 시신을 처리한 그들은 우물을 단단히 덮어버리죠. 그리고는 어이없게도 자신들에게 넘어간 아이들과 부모를 데리고 유유히 그 집을 빠져나옵니다.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보다 앞선 2013년에 발표된 네덜란드 작품인데요. 블랙코미디 장르로서 종종 우픈 상황이 연출되지만 냉소적이다 못해 소름 끼치도록 괴이한 작품이죠. 영화는 외계인 집단과 이민자, 그리고 중산층을 둘러싼 계급화된 사회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차갑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그만으로 일컬어진 집단이 꿈과 대화를 통해 심리를 조작하고 완전한 잠식이 끝난 후엔 등에 있는 흉터로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개체라는 걸 표시하고 있죠.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에 안도하며 죄책감도 갖고 있지만 낯선 이민자나 다름에 대한 편견을 지닌 캐릭터를 산산조각내며 이들의 이중성에 침을 뱉는 듯한 상황을 끊임없이 연출합니다. 마리나 가족의 대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적인 화면으로 괴이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불길한 예상을 예측할 수 있는 돋보이는 구성이죠. 반대로 보그만 일당의 정체나 등에 있는 흉터, 그리고 허무하게 떠나버리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으로 난해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장치나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간 내면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작품이죠. 부유하고 행복했던 부부가 과연 진실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금세 보그만에게 의존하는 마리나의 행동을 보면서 사소한 균열의 침투 가능성을 본 낯선 불행이 찾아온 건 아닐까 합니다. 소름 끼치도록 불쾌한 낯선 자들의 뜻하지 않은 방문. 영화 보그만을 추천합니다.